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SNS나 틱톡이나 뭐 쇼츠 그런 쇼 플랫폼을 통해서 국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국자냐? 라면도 그렇고 짬뽕도 그렇고 마라탕도 그렇고 그렇게 뭔가 기름이 조금 둥둥 떠있는 국이나 뭐 면 같은 그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떠가지고 쭉 하면은 기름만 남고 깔끔하게 걸러진 게 밑으로 쭉 빠지더라고. 그래서 이 제품이 과연 많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겠다 싶어서 사봤습니다. 인터넷에 뭐 기름국자 치면은 이것저것 많이 나옵니다. 제가 산 거 기준으로 가격이 큰 사이즈가 7,380원, 작은 사이즈가 5,380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사이즈별로 구매를 했고요. 이 국자들이 기름을 얼마나 잘 걸러줄지 한번 테스트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아, 일단 테스트에 앞서서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국자이기 때문에 기름 묻혀갖고 닦아보니까 연마제는 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깨끗하게 닦아왔다는 거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걸러볼 거는 요겁니다. 제가 이거를 촬영하기 직전에 물에다가 식용색소를 탄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식용유를 콸콸콸콸콸 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층이 나있죠. 지금 위에는 기름이 있고 밑에는 초록색 식용색소가 타져있는 물입니다. 위에 있는 기름을 걷어내려고 하면은 요렇게 조심해서 걷어내고 일반적인 뭐 숟가락이나 국자들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퐁당 담그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기름이 걸러져. 어? 기름이 좀 둥둥 떠 있네요. 테스트를 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일단 기름을 위에를 살짝 걷어내고 다음부터 가볼게요. 자, 물이랑 기름이랑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려줘야 돼. 그래야지 물이랑 기름이 분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따라내면은 오! 나름대로 1차적으로 분리는 됐는데 뭔가 완전 깔끔하게는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해서 두 번 걸르면 돼. 지금 제가 너무 이걸 빡세게 섞어놔가지고 다시 두 번에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국자를 가득 채워서 하면은 위에 있는 것까지 같이 떨어져서 안 돼요. 위에 있는 것까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반 정도만 채워야 돼요. 반 정도를 채우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따라내면은 요렇게 해서 액체가 떨어지면서 기름진 거는 위쪽에 거의 다 남는다. 근데 이거를 계속 끝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끝에는 기름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잖아. 이거 스킬이 조금 필요하네요. 초록색 물은 걸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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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나오기 전에 기름은 버리고. 성질 급한 사람을 못 쓸 듯.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자, 이렇게 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제가 밑에 있는 액체를 위주로 따라내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받아낸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기름입니다. 위에 떠 있는 거를 여기다 담았는데 확실히 차이는 있어요. 이게 뭔가 광고를 보면은 기름을 완벽하게 싹 제거를 하고선 국물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기름기가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확실하게 기름기를 제거를 해주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국자로 기름만 떠내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도 그거야.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위에만 이렇게 해서 톡톡톡 걷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해. 이게 해보니까 그냥 물이랑 기름이랑 섞어놓은 걸 가지고서 이게 완벽하게 걸러지나 보니까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러볼 음식은 짜잔! 마라탕! 이 마라탕은 위에 고추기름이 어마어마하게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라탕을 이 기름국자로 걸러내면은 국물의 뽀얀 거랑 빨간 거랑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광고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될지. 지금 이게 빨간 게 다 기름이에요. 그래서 마라탕을 이렇게 퍼보겠습니다. 이렇게 퍼서 자 가볼게요. 따라내면 이거 너무했다. 정말 먹방을 위한 리뷰 띄욱띄욱띄욱띄욱. 사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렛츠고. 야 걸러줘. 기름이 나오기 전에 그만두고 기름은 따로 따라내고. 너무 많이 욕심내서 하면은 다 따라줘서 분리가 잘 안 되고 조금씩 해야 돼. 이렇게 따라내면은 국물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고 기름이 남았을 때 멈춰.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좀 기다려줘야 돼요. 기름이 위로 뜰 시간을 조금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더 잘 되는 것 같아. 오 확실히 다르다. 그쵸? 위에 남아있는 거랑 여기 밑에서 쭉 떨어지는 거랑 색깔 차이가 좀 있죠? 요렇게
그러니까 광고처럼 하자면은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뭔가 광고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분해가 되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은 숙련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한 방울도 없지는 않다. 기름을 다수라 그래야 되나? 많은 양 걸러주기는 한다. 와 근데 진짜 마라탕이 지금 뿌얘지고 있어. 제가 들고 있는 요거를 보는 것보다 이 마라탕의 국물 색깔이 처음이랑은 꽤나 차이가 납니다. 근데 마라탕 고추기름 맛도 첨부되어 있는데 걸러내면 뭔 맛. 그건 나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니 광고에서 그렇게 나오길래 해본 거야 그냥. 세상에 마라탕을 고추기름 없이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이어트 때 마라탕을 먹을 거면은 평상시에 식단을 하고 그냥 기름 같이 먹고 말겠어 나는. 맛없게 먹느니.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기름을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는 확실하게 있다. 두 개의 색깔만 비교해봐도요. 얘는 걸러낸 국물이라서 뽀얗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름이라서 빨갛고 이게 원리가 물이랑 기름이 있는데 기름은 위로 뜨는 성질 있죠? 그러니까 밑에는 뭐가 있게 되겠어요 여러분? 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쭉쭉쭉쭉쭉 떨어지면은 기름은 당연히 위에 떠 있으니까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서 칸막이 하나만 만들어 둠으로써 기름을 제거할 수 있게 만든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괜찮은데 사용해본 결과 광고에서처럼은 많은 분들이 다루신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은 스킬이 조금은 필요하고 마라탕은 거르지 말자. 같이 놓고 먹어야지 누가 고추기름을 빼고 먹어.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 방금처럼 하는 게 쉬울까요? 얘를 그냥? 그게 편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국자가 난 것 같기도 하다. 속도가 한 번에 왕창 하니까 그치?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국을 끓이면서 거품을 걷어내면서 끓여야 되는 그런 국들이 있잖아. 그런데다가 사용을 하거나 뭐 기름을 걷어내야 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국에 막 건더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건더기는 먹기 싫고 국물만 먹고 싶어. 국물만 쭉 따라내면은 자연스레 이렇게 건더기만 남게 되죠. 요런 거 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테스트 해보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결론은 낸 것 같고 제품은 괜찮네요. 잘만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테스트하려고 마라탕을 시켰는데 버려? 안 되잖아.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먹을 먹방 세팅 좀 할게요 여러분. 자 저는 마라탕을 먹고 저희 와이프는 대창 전골을 먹습니다. 둘이 같이 먹을 거예요. 일단은 당면부터 먹어줘야지. 중국 당면 요거. 쫄깃해. 되게 두꺼운 거 들어갔다. 고기 먹어줘야지. 고기. 고기랑 야채들 이렇게 해가지고 땅콩 소스 살짝 찍어서. 아 맛있다. 역시 마라탕은 그 따끔따끔하면서 고추기름을 같이 먹어야 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국물이 걸러지지만 그냥 퍼서 반대로 먹기. 이 기름지면서 고추기름 향 팍 나면서 식도를 빡 치고 넘어가는 이 맛에 먹는 거지 마라탕. 와 찐득하다. 양이 3-4인분을 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왔네요. 아 마라탕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백목이버섯. 아니 너무 좋은데? 푸주라 그러나? 껍질이랑 숙죽. 와 땀난다. 지금 얼굴에 육수가 흘러. 내가 거의 기름국자야 지금. 입으로 먹었는데 지금 여기로 나온다니까? 땀 닦으면서 먹을게요. 연근. 연근이 막 급식에서 조림으로 나와있고 이러면은 잘 안 먹게 됐었거든? 근데 요런데 들어간 건 맛있어. 와 아삭아삭하니? 한번 도전해보실래요? 아니 우리 와이프가 입덧할 때 마라탕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아직까지 못 먹겠대. 그래서 와이프 거는 대창전골 따로 시킨 거거든요? 나는 근데 마라탕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두부 껍데기? 두부? 요런 게 제일 맛있더라고. 밥에다가 딱 올려 먹으면 또 엄청 맛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재료가 뭐가 들어? 버섯이 그냥 통으로 딱 한이 들었어요. 이게 물이냐고 소주냐고 요거는 나랑드 사이다입니다. 나랑드 사이다. 제로 칼로리. 살 안 찌는 거. 중국 당면. 소고기, 숙주나물, 메추리알. 한때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핫했죠? 분모자 당면.
땀이 너무 많이 나지 않냐? 이거 우리 와이프 세수할 때 쓰는 건데. 감자. 근데 중국 당면 면치기 하시는 분들 진짜 고수였네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어려워. 아, 얼굴 너무 웃겨. 얼굴 너무 웃겨? 당신의 남편이야. 어? 얼굴이 웃긴 남자랑 결혼해서 좋으시겠네요. 재밌죠. 하루하루가. 고인님 생각에 솔직하게 데이제이님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눈만 보죠? 진짜 잘생겼고 코만 보죠? 진짜 잘생겼고 입만 보죠? 진짜 잘생겼는데 진짜 잘생겼는데 이 조화가 살짝 재밌을 때가 가끔 있어요. 눈, 코, 입만 보면 잘생겼는데 모아서 보면 웃긴 얼굴이다. 그럼 애기는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 난 솔직히 진짜 남편 닮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 얼굴에 머리만 길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런데? 아니, 우리 엄마 갑자기 엄마가 나오면 어떡해? 우리 엄마 욕했어? 아, 어머니. 아, 그건 좀? 이 사람들이 우리 엄마 욕해? 나 엄마 닮았어. 이쯤에서 국물 한번 퍼야 돼. 근데 제가 마라탕을 진짜 좋아해서 저희 와이프 임신하기 전에도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열흘에 한 번은 꼭 먹었거든요. 근데 마라탕의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 맵고 칼칼하기 때문에 땀이 비 오듯 난다. 저처럼 땀 많은 사람들은 아 거의 폭포수 터집니다 그냥.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뭐냐? 먹을 때는 맛있는데 이게 먹고 나서 크름을 딱 하면은 내가 내 냄새를 다시 맡으면 그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 막 이 집 저 집에 음식물 쓰레기 모여있는 그 냄새 확 그냥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난다니까? 으악! 끓음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올라오는 음식의 대표적인 게 토마토 스파게티. 아 만두도 있네. 아 이거 너 말고요. 와 당면도 국자에 딱 모아가지고 꿔바로우 없는 거 불편. 나도 불편해. 나도 불편해. 아 마라탕에 건더기 건져 먹고 국물 먹고 딱 한 그릇 가볍게 싹 때려주면은 가볍지가 않고 배가 불러. 양이 3-4인분을 시켰는데 이렇게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대충 무슨 맛인지 설명해줘요. 아 JJ의 도해먹 마라특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조회수 1 먹었다잉. 고맙습니다. 딱 해서 딱 해갖고 매 탄수화물이고 어우 씨 어우 밥알이 좀 들어가 줘야 돼. 나는 왠지 모르게 옛날부터 라면이나 뭐 어디에 밥을 말아 먹을 때는 막 국밥처럼 놓고서 쉐킷쉐킷 많이 하는 것보다 대충 한두 번만 꾹꾹꾹 눌러서 밥알은 그대로 뭉쳐져 있는 게 입에 들어가서 국물이랑 같이 흩어지면서 내가 씹는 맛도 있고 이게 밥이 들어가서 막 섞이면은 국이 조금 싱거워지거든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